전쟁의 고통이 가득했던 가자 지구에 불안하지만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곧 어제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인 인질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첫 인질 석방 순간을 황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이스라엘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48일 동안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과 필리핀 국적의 11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You are finally home in a safe place. 담요를 두른 채 납치됐던 85살 최고령 인질과 어머니, 언니와 함께 끌려갔던 2살 여아 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שמח שקיבלתי עד אשר לא יחזור אחרון החטופים.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돼 있던 39명을 되찾은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잠시나마 기쁨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맞교환도 곧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인질 14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42명을 맞교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질 추가 석방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휴전 기한 동안 계속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 to end this cycle of violence in the Middle East, where Israelis and Palestinians can one day live side by side in a two-state solution.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일시 휴전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